뭐죠, 이게? 아. 이걸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가족의 기쁨이 있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여러 귀한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 중도에 배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며 아빠, 엄마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은지에게 많이 고마워.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를 응원하며 지탱해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 너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벽에 부딪혀 아픈 순간이 오면은 안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자, 이제 어깨 쭉 펴고 용기 내서 첫 발을 내딛어 봐. 뒤에서 응원할게. 쭉쭉 발전하는 일을 기대하며 아빠, 엄마, 오빠들이 처음 배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사랑하는 내딸 수지에게, 수지야 엄마에게 작은 점이라는 천사로 찾아온 그날부터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그 시간에 반해 배구를 하면서 엄마도 너도 많이 성장하였구나. 처음 초등부 감독님이 배구를 하자고 하였을 때 엄마가 말했지. 엄청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도 하겠다고 해맑게 웃던 내가 생각나. 그동안 정말 수없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던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항상 기도했어. 다치지 않게 덜 힘들게 해달라고. 그래도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엄마는 항상 뒤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 잘해낼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딸 동수지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해서 보답해줄게. 사랑해. 아, 엄마 아빠의 첫 봄을 가람한 영, 운동을 전공한 부모님들 밑에서 항상 부담감을 느끼면서 운동해 왔던 가람아, 첫째였던 너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던 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 오늘은 가람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드래프트를 하는 날이야. 이날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단다. 중학교 때키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고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모르겠단다. 그때는 배구를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 가람이는 엄마 그래도 배구할 때가 행복해요라고 엄마를 설득했던 가람이였단다. 오늘 여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어떠한 구단에서 너를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람이 너를 믿고 이제까지 잘해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언제나 가람이를 응원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네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너의 세상을 펼쳤으면 해. 앞으로도 가람이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행복, 건강이 함께하길 기도할게. 유아람 파이팅! 합장.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는 이렇게 뽑혀서 GS 칼텍스에 가게 되었으니까 보답을 잠깐만요. 편집 같은 거 해주시나요? 보답을 한것 같아가지고 마음속으로는 편하고
그래도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랑 효도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거 소리 내서 읽으라고요? 네. 네?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 제일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로 인해서 더 힘이 잘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분이 좋고 더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이뿐이 서연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소중한 엄마야. 엄마 아빠 나이 33살에 하얗고 작고 이쁜 너를 만났는데 그 작고 어리기만 하던 너가 어느새 엄마만큼이나 키가 크고 곧 20살이 되는 너가 되었어. 시간이 참 빠르다. 너를 위한다는 핑계로 쓴소리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 그렇지만 지금 2023년 가을에 엄마는 너에게 고맙다, 대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작년 봄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아야 했던 아빠와의 이별. 너가 느꼈을 허전함과 상실감을 엄마가 다 보듬어주고 감싸줬는지. 아직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언제든 편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 아빠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빠까지 너를 많이 아끼고 사랑할게. 늘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을 땐 울고 소리치고 싶을 땐 소리쳐.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유빛깔 최서연, 최강 이쁜이 최서연,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이모가 소고기 많이 먹을 거라고 꼭 전해달란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저 배구하는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시합도 한 번도 못 보고 가셨거든. 위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아빠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고 엄마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딸이 될게. 사랑해. 열어서 네.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넵. 사랑하는 딸 오기에게 오가 긴장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선배들의 드래프트를 보면서 우리 딸이 언제 전화를 올지 까마득했는데 내일이라니 배구 스카우트 제의 받고 운동 쪽이라 너의 의견을 물으니 너무 하고 싶다고 그때 엄마도 배구다 싶었다. 그 다음날 혼자 버스를 타고 배구부 있는 학교 체육관으로 너가 찾아왔다고 전화를 받고 배구 열정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지. 넌 오직
프로 가서 국가대표 되겠다고 꿈과 목표가 확실하게 보였거든. 명랑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드디어 내일이 그날이구나. 얼굴 볼 수 있겠구나. 행복한 꿈꾸고 편히 잘 자거라. 너의 영원한 팬 엄마 아빠가.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내가 꼭 프로에 가서 첫 월급은 무조건 본인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픈데도 티를 안 내주셔가지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딸에게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지금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앞으로 저를 보여주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엄마. 으악! 너들 편지 읽으면서 안 울었어요? 아, 울었는데 울면 글이 잘 안 읽혀요. 막 울먹거릴까 봐. 뭐 사랑이 한마디 할까요? 아,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거 어디 올라와요? 이거 코브 TV 유튜브요.